안녕하세요. 자수실험실 라늄랩의 라늄입니다. 오늘은 문자도를 만들어 볼게요. 문자도는 글과 그림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꽃글씨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저는 전통적인 문자도가 아닌 현대적으로 해석한 문자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수놓아 볼 글자는 이질망입니다. 함께 수놓을 꽃은 물망초예요.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질망과 물망초가 어우러진 도안은 블로그에 남겨둘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하늘색 린넨에 술을 놓을 거예요. DMC25번사 5가지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꽃을 만들게요. 725번, 433번 세 가닥으로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를 할 거예요. 먼저 가로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원의 한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서 가로선을 걸쳐서 아래에 꽂아주세요. 그럼 Y자 모양이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바늘을 빼서 Y 위쪽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대로 왼쪽에 바늘을 꽂아서 고정시켜주세요. 바늘을 다시 빼주세요. 이제 방사형으로 뻗은 실을 번갈아가면서 걸어줄게요. 하나씩 건너뛰면서 실의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두 바퀴 정도 돌았으면 원단에 실을 고정시켜주세요. 실 색상을 바꿀 거예요. 이제는 노란색 실로 마저 실을 걸어줄게요.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바늘을 실 밑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렇게 동그랗게 공간을 채워주시면 스파이더웹 로즈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꽃술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꽃잎을 만들게요. 571번 6가닥으로 로제트 스티치를 할 거예요. 꽃잎 끝에서 바늘을 빼서 아래쪽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위쪽 바늘구멍 옆에서 살짝 바늘을 빼서 걸쳐주세요. 원단 쪽에서 나온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서 감아줄게요. 다 감으신 후에는 감은 실을 왼손으로 누른 채로 그 사이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먼저 위쪽을 한 땀의 스티치로 고정시켜주시고 아래쪽에서 바늘을 다시 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은 실에 바늘을 통과해서 걸어준 다음에 그대로 다시 원단에 바늘을 꽂아서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로제트 스티치의 가운데 빈 공간을 러닝 스티치로 채워주시면 꽃잎이 완성됩니다. 총 5개의 꽃잎을 로제트 스티치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만드는 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망초예요. 물망초에는 슬픈 전설과 함께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이 있어요. 잊는다는 말에 사실은 잊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질망자와 물망초를 함께 수놓아 보았어요. 저는 자수든 그림이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있는지 함께 수놓으면서 알아볼게요. 꽃잎 사이에 흰 부분을 만들게요. 흰색 실 세 가닥으로 블리온 스티치를 할 거예요. 바늘을 빼서 아래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위쪽 바늘 구멍 옆에서 다시 빼주세요. 바늘 끝에 실을 둘둘 감아준 다음 왼손으로 감은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사이에서 바늘을 빼줄게요. 감은 실을 끝으로 밀어 보내주시고 아래 바늘 구멍에 다시 바늘을 꽂아주시면 블리온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꽃잎 사이사이에 불리온 스티치를 콕콕 집어 넣어주세요. 물망초 꽃잎 양쪽은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불리온 스티치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글자에 무늬를 넣을게요. 흰색 실 두 가닥으로 체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 바늘을 빼서 다시 바늘 구멍에 꽂으면서 위쪽에서 빼주세요. 이때 실을 바늘 밑으로 보낸 후에 바늘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체인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체인 스티치가 됩니다. 글자의 안쪽에 세로로 체인 스티치를 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 체인 스티치가 약간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도 같아서 글자의 안쪽 무늬로 체인 스티치를 골랐어요. 글자 안쪽을 채워 주었으니 이제 테두리를 만들게요. 글자의 테두리를 만들게요. 흰색과 310번 세 가닥으로 50 백 스티치를 할 거예요. 먼저 검은 실로 백스티치를 해주세요. 백스티치는 박음질과 같이 앞으로 진행하고 다시 뒤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주시는 스티치입니다. 땀이 너무 크지 않게 수놓아주세요. 그리고 일정한 땀으로 수놓아주세요. 이제는 흰색 실을 검은 실 밑에서 빼줄게요. 그리고 한 땀마다 위에서 아래로 실 밑으로 통과시켜주면 회오리 같은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휘프트 백 스티치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점선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흰색과 검은 실로 글자의 테두리를 꾸며주었어요. 잊는다는 것은 슬며시 점차적으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점선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점점 잊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눈물방울을 만들게요. 흰색과 571번으로 패딩 새틴 스티치를 할 거예요. 먼저 6가닥의 실로 패딩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위를 3가닥의 실로 새틴 스티치를 할게요. 잊지 말아달라는 슬프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눈물방울 한 방울이 꽃 위에 떨어지려고 해요. 새틴 스티치로 패딩을 다 채우셨으면 흰색 실 세 가닥으로 눈물방울 위에 반사되는 빛을 러닝 스티치로 표현해 줄게요. 오늘은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한 문자도를 만들어 보았어요. 약간 슬픈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질망과 물망초지만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자수 가지고 돌아올게요. 라님이었습니다. 안녕.